바닷속에 버려진 폐기물을 치우는데 전국에서 연간 6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애써 건진 해양 쓰레기가 육지 곳곳에 쓰레기 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마을 공터에 시커먼 쓰레기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높이가 최고 10m에 이릅니다. 갯벌에서 쓰던 폐그물입니다. 이게 꼬막꿈이래요. 벌에서 나온 거야. 벌은 뭐 썩은 냄새 많이 났죠. 지난 2010년부터 폐그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쌓인 해양 쓰레기는 3,000톤에 이릅니다. 25톤 덤프트럭 120대 분량입니다. 자치단체는 폐기물을 버린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8월 31일까지 그때까지는 안전히 치우란다. 저희도 그때까지도 안 되게 되면 제 고발이 또. 전북 김제시 한 야산에도 처리업체가 버린 해양 쓰레기가 1,000톤 넘게 쌓였습니다. 땅을 빌려준 주민은 속이 탑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들어갔지만 내가 보니까 이거는 쓰레기지. 맨날 지우기 없는데도 안 지우더라고. 정부가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면 폐기물 처리는 자치단체가 맡습니다. 하지만 처리 비용을 받고도 전국을 돌며 불법 투기하는 일부 업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저기 다 이렇게 운송대만 받고 처리대만 받고 계속 버리고 2017년에 한번 고발하고 작년에 한번 고발하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지 못하는 사이 애써 건져 올린 해양 쓰레기가 육지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오승열입니다.